제가 모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을 때 주제가 된 내용이 단송 전형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써가며 훈민정음 해본부터 청자상가 문학문 매변까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했던 인물이죠. 그의 훌륭한 업적 중에는 신윤복의 그림들도 포함됩니다. 30장으로 구성된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화첩 해원전신첩도 오늘의 주제인 미인도도 모두 간송 전형필이 지켜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전형필이 아니라 미인도. 일단 미인도의 미녀의 정체에 대한 논의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제 상식에서 미인도의 미녀는 학자들 간에 다소 부족한 주장만 있을 뿐 그 정체를 규정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복잡한 그림 해석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얼굴 복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신의 그림에서 얼굴 부분만 분리를 합니다. 너무 흐릿하니 윤곽을 좀 진하게 작업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돌리면 첫 번째 한복 버전. 두 번째 현대복 버전. 이런 느낌들입니다. 제가 볼 땐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번엔 실제 현대 여성처럼 화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스타에 올린다고 가정하고 성형코로 착각할 정도로 쉐딩도 많이 하고 눈도 아이라이너도 쓰고 입술도 바르고 턱도 V라인 수술로 착각할 정도로 뾰족하게 메이크업 해봅니다. 결과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떠신가요? 지금 시대에 보아도 꽤 매력 있는 여성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붉은 입술을 지닌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양귀비, 연산군, 병신공주, 명조 등 여러 인물들을 현대 실물로 복원해 보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뭔가 인물에 대해 친숙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준 간송 전형필에게 경의를 표하며 종종 재미삼아 AI 실물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